일본의 새 총리로 결정된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이죠. 당시 합의는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인 합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만큼 기시다는 한국에 대한 실망이 클 겁니다. 기시다의 총리 선출로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요시카타 베키 서울대 언어능력측정센터 선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 우리에게 뭐 참 낯설지가 않은데 언론의 예상과 좀 달리 총리에 선출된 것 같아요. 우리 연구원님도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까? 네, 사실 그 코노 타로 씨가 네. 굉장히 우세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근데 이 선거 제도를 생각했을 때 기시다 씨가 이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예측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기시다 후미오 뭐 우리는 외무상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제 정치인 기시다 후미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뭐 어떻게 어디서 자랐고 성향은 어떨까? 어떤 네. 정도 보니까요? 일단 전통적으로 그 자민당의 정치인을 온건파를 뭐 비둘기파 예. 그리고 강경파를 매파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그런 예. 분류가 있는데 예. 이 기시다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고 네. 그 본인 스스로도 자기는 매파다. 매파다. 네. 네. 그러니까 타자 공인 매파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그래요? 원래 출신이 그 히로시마거든요. 근데 히로시마가 그 원폭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다 예. 보니까, 그러니까 뭐 평화주의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 네, 뭐 그런 사람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약간 성실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재미는 없다, 막 이런 식의 평가도 재미없다. 있습니다. 재미없다. 아, 뭐 그래서 노 잼맨, 재미없는 맨이다, 뭐 이런 별명이 있다는데, 네. 뭐 재미없다는 것은 특징이 없고 남의 얘기 뭐 잘 듣는 것 같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왜 재미가 없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죠? 자기 주장이 일단 그렇게 강하지가 않고요. 네, 좀 조용한 스타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의 조율 같은 걸 좀 중요시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이분도 이 부모 네. 또 조부로부터 쭉 이어받은 귀족.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대립 후보였던 그 코노 타로 씨는 뭐 어마어마한 그 정치가 그 출신이거든요. 일가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사실 덜하지만 근데 어쨌든 할아버지 때부터 정치인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국회의원. 지금 기시다 파벌, 자민당 내 아직도 이런 파벌들이 있잖아요. 네. 이 기시다 후미오는 고치카이 파벌이다. 아주 명문 이 파벌이다 그러는데 네. 거기에서 뭐 총리가 네 분이나 나왔다는 이 고치카이 파벌이라는 것은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까? 아까 제가 그 비둘기파 네. 설명 드렸는데 고치카이가 네. 예, 그 대표적인 그 매파 아니요 그 비둘기파 네, 그렇죠? 그러니까 파벌로 저분도 비둘기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네. 그런데 요즘은 그 최근에 자민당에서 약간 그 뭐 우파의 우파 세력이 좀 그 세력을 좀 우파 세력한테 좀 이기다 보니까 네. 지금 이번에 그 기시다 총리가 새 총리가 30년 만에 미야자와 총리 이후 예. 30년 만에 총리가 되는 그런 사례가 됐습니다. 네. 일본에서 정치인으로서 인기는 어떻습니까? 기시다 후미오의 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비둘기파다운 그런 네. 정치를 기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은 그가 그 아베 정권 때 외무 그 대신 했잖아요. 예, 네, 외무상. 그거하고 방위 대신도 했었는데 네. 그때 좀 너무 그러니까 순응적인 좀 그 대도였어요. 그 아베 너무 총리한테. 가깝게 영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순응하는. 네네. 네. 그리고 심지어 2018년도에 그 자민당 총재 선거 때는 네. 결국 본인이 그 나가지 않았어요. 나가지 않고. 네. 그러니까 그냥 아베가 그만둔 다음에 하겠다고. 예.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그 아베 신조하고는 좀 생각이 다를 텐데. 네. 근데 자기의 주장이 너무 없는 게 아닌가. 너무 약간 그러니까 그 파벌에 그 으뜸머리 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지도력이 좀 약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총리로 이제 자민당 총재가 선출됐으니까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시다 후미오가 구성할 내각의 특징 혹시 뭐 그런 걸 좀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현 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예. 처음에 출범했을 때는 굉장히 그 여론 지지도 높았고 기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 좀 실패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예, 키시다 씨는 굉장히 지금 그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멀지 않아 그 선거가 있거든요. 금방 그 중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중의원 선거. 예. 네. 그래서 그 전에 일단 조직을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당내 유화적인 네, 그런 그 네, 인사를 할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화적인 네. 당과 어떤 통합을 중시하고 이런 할 수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또 뭔가 새로운 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젊은 사람들도 뭐 발탁해야 되고 좀 고민이 많을 겁니다. 네. 중요한 선거가 11월인가요? 일단 중요한 선거를 이겨야만 되니까 네. 그게 가장 급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중의원이 임기가 딱 끝나면 예. 당연히 선거를 해야 되는데 임기 전에도 그 수상 해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승부할 시점이다 생각하면 좀 더 앞당겨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앞당겨 할 수도 있고. 내각을 구성하면 가장 중요한데 외교적인 측면을 본다면 미국 대미 관계, 그다음에 대중 관계, 중국 관계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그 미국하고의 관계는 뭐 전에 뭐 변함없이 예, 그 저기 미일 동맹 친미로 예, 아주 동맹을 네, 그렇죠. 강화 강조하는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뭐 중국하고는 어느 정도는 예. 좀 그러니까 뭐 대립적인 부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적어도 본인의 생각이거나 본인 소속하는 그 파벌의 그 성향을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 일부러 그 중국하고의 대립을 좀 강조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뭐 실현적인 범위 내에서는 네, 대화의 기회도 뭐 찾을 것 같다. 찾을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파벌, 이 고치카이 파벌의 특성상 대외 어떤 관계 호전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시하니까 그렇죠. 굳이 적극적인 어떤 갈등 국면으로 갈지는 않겠다 네. 그런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관심은 우리 한일 관계인데 뭐 큰 네. 변화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기시다 후미오가 외무상으로 주도했잖아요. 네. 당시 기시다 후미오의 생각이 많이 들어간 합의 내용입니까?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게? 일단 우리로서는 그 기시다가 그때 그 외무상으로 네. 합의 그 발표 기자회견 예. 현장에 나왔던 그 모습이 상당히 좀 네. 생생하잖아요. 근데 예. 네, 나중에 그 아사히 신문 등 이 그 검증 예. 보도를 했는데 그 당시 어떤 식으로 예. 이 합의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러니까 일본 정부 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 합의 내용은 또 한국에서 보는 시각과 달리 일본에서는 예. 그러니까 뭐 아베 씨 같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것 같지 않는 그런 내용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베 씨가 굉장히 좀 우파잖아요.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 얘기가 됐는지가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예. 그때 상황이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 아베 씨한테 기시다 씨가 그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 그 내년, 그러니까 그 당시 내년이요. 그러니까 예. 2016년에 한일 관계가 완전히 그러니까 표류하게 된다. 표류하게 된다라는 된다. 거는 그러니까 뭐 파탄이 그러니까,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그 말을 듣고 재정적으로 아베 씨가 결정해 내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베 총리로서는 쉽게 받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이 아베 총리를 좀 설득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죠. 이렇게 합의를 하자. 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또 당시 그 기시다 씨가 주변한테 얘기했던 내용으로는 예. 그러니까 이 합의만 그 잘 이루어지면 그 한일 간에 뭐 문제가 없을 거고 굉장히 좀 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상당히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후미오 당시 외무상으로서는 이 껄끄러운 양국 한일 관계에서 중요한 합의를 잘 이끌어낸 공로로 나름 생각하고 있었겠네요. 본인의 역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암초에 어떻게 보면 부딪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정부에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사실상 파기가 됐으니까 그럼 그렇죠. 어떻게 본인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단 뭐 외부에서는 좀 약간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것을 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 일본 근내에서 쓸데없는 걸 했다. 그러니까 이 합의 자체가 잘 안 됐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듣는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한국에 대한 좀 감정이 좀 생겼을 수도 일단 그거 볼 수 있죠. 근데 일단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많은 발언은 없습니다, 사실. 아, 그 그래요? 합의, 네, 그 합의. 뭐 선거 적극적으로. 과정에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게 없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이번에? 일단 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은 없습니다. 근데 네. 일단 근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는 못하겠다라는 그 지금 현재 그 스가 전의 입장하고는 아마 하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당시 합의가 제가 모두에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것이다. 그걸로 한일 간의 위안부 문제, 종군 대상 문제는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쪽 우리 쪽에서는 그게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는 거니까 기시다 후미오 받아들이기 어렵겠네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그 본인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게. 예. 그런데 네, 그 파벌도 그렇겠죠, 기시다 전체. 그렇죠. 지금 네 전반적으로는 그 자민당의 전체적인 입장이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한국에 좀 대응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는 사실 당내 입장이 그렇게 크게. 예.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한일 관계를 조금 개선하는 어떤 주역 또는 개선하는 일은 우리 한국이 먼저 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 그 일본 정부에서요? 네, 네. 기시다. 네. 그러니까 뭐 스가 총리가 계속 그렇게 주장해왔잖아요. 네. 사실 거기서부터 좀 일부러 한 발짝 좀 나가겠다라는 그런 태도는 아마 좀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또 부담이 되거든요. 지금 예. 보니까 그 기시다 씨가 예. 당내 그 읍바들, 보스층들에 굉장히 좀 신경 많이 쓰는 모습이에요. 네. 지지를 많이 받지를 못했습니까? 당내에서는 아무래도? 네, 지금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선거를 보니까 예. 배경에는 상당히 좀 아베 신조 그 전 총리 영향력이 아무래도 아직도 좀 컸던 모양이에요. 근데 사실 뭐 결선까지 가면은 반드시 기시다가 이길 것이다라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런 예상이 직전에 나왔던 그 이유가 다카이치 사나에라는 그 예상보다도 또 많이 득표했던 그 여성 정치인인데 그 네. 그분은 굉장히 좀 아베 씨하고 좀 가까운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처음에 그 아베 씨 본인한테 아베 씨한테 그 존재해달라고 그걸 부탁을 했대요. 근데 본인이 아니 내가 그 수가한테 그 수가 후계자로 그 지명한 거랑 마찬가지인데 내가 그 수가가 안 된다고 해서 내가 뭐 나갈 수 있겠냐고 도의적으로 안 된다고 그 말을 듣고서 다카이치가 나가게 됐는데 그런 경위가 있어서 다카이치를 굉장히 그 아베 씨가 밀었거든요. 아베 총재가 네. 밀어줬는데 네. 그런 그 결과 꽤나 많은 득표를 얻었는데 근데 이 다카이치하고 기시다 씨하고 네. 그 합의를 봐가지고 결선에 나가게 되면은 서로 연합하자. 네. 서로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결선에서는 그 다카이치가 가졌던 그 표가 그 기시다한테 가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긴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상황을 봐서 굉장히 그러니까 아베 주변이라든가 그런 그 보수층의 그 의견을 무시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지금 한일 관계 뭐 좀처럼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이 미쓰비시 중공업의 자산 매각 명령 대전지법에서 나왔잖아요. 특허권과 상표권을 자산 매각 명령이 내려서 긴장감이 최고조로 올라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 선 당선자는 어떻게 지금 대처할까요? 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 예. 본인이 인터뷰에서 그때가 그 판결이 나왔을 때 직후예요. 예, 네. 그때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1965년에 그 한일협정에도 그렇고 그리고 국제법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이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단언을 했었고 그 입장에는 아마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전혀 진전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수출 규제도 그러면 지금 벌써 오래됐는데 수출 규제도 별다른 진전 기대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근데 수출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본에서는 좀 많이 좀 관심이 좀 돌아온 상태, 그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관심이 좀 덜.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베 정권의 잘못된 결정이었다 이런 식으로는 절대로 못 할 텐데, 그러니까 아베 정권의 특히 한일 관계가 지금 약간 좀 미묘. 네, 좀 민감한 문제가 돼버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세우지 않으면서 그래서 서서히 그러니까 그냥 일본 정부가 기존에 했었던 그 주장 틀 내에서
조금씩 완화시키는 조금씩. 방향으로는 충분히 갈 수 있고 보이지 않게 조금씩 그렇게 그렇죠. 하는 정도 특별한 주장 없이 특별한 그렇게. 뭐 밖으로 내세우지 않으면서 해결될 수도 있겠다. 네, 알겠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새 일본 총리 관련해서 지금까지 서울대 선임연구원인 요시카타 베키시로부터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